반가워요. 네. 나한테 다녀갔었어요? 네. 성인전인가 뭐 오긴 했었는데. 선거라? 네. 근데 답이 뭐가 답답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전사 신청을 했어. 자, 볼게요. 3년이면은 어우 많은 일들이 있었겠다. 그죠? 네, 좀 많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어. 네. 뭐 내가 기억은 점을 보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의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볼게요. 아직도 혼자예요? 옛날에도 혼자였어요? 그때 혼자였는데 그래서 정보를 그렇게 왔었거든요. 사건은 언제 네. 인연줄을 언제 다는지. 네. 아직도 인연줄은 내가 볼 적에 우리가 천생연분이라 그러지. 그리고 인연줄에 대해서 나한테 오래 갈수 있는 연분은 없어. 아.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 인연줄이 언제쯤 있는지 언니 여기서 울고 간 언니구나. 어렴풋이 기억난다. 그때 조심하라고 그랬을 텐데. 근데 언니 사주에, 이게 언니가 갔다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집을 갔다가, 네, 이혼하지 않으면, 아니면 좀뭐 이렇게 갔다가 이혼하신 분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언니는 어떤 결혼, 그리고 인연줄에 대해서, 연애 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없어. 없어요. 그냥 대구 만났어? 근데 선생님 그 점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조심을 할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으면은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운명이. 근데 알려주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전쟁이가 정을 봤으면 그게 맞겠지? 설마 있는 거 갖고 없다 얘기할까? 아, 난 그때 뭐 남자 없다 그랬어? 아니, 뭐, 만나면 된다고는 했는데. 네, 만났는데, 제가 제 돈을 가지고 날랐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다시 만나야 되겠고, 돈은 또 받아야 되겠는데. 얘라고 한다 그러면 자 네. 연하 만나면 안 돼요. 그때도 연하 만나면 안 된다고 얘기가 했어. 신영님이 연하 만났어?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만났어? 아니, 근데, 선생님 그때 점을 저한테 봐주실 때, 만나면 안 된다고는 했는데, 그걸 굳이 뭐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만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거야? 네, 그거 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안 되는 거를 왜 그러니까 안 되는 걸왜 되려고 해? 근데 그걸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연하 만났잖아. 연하를 만나면 안 된다고 했으면 연상을 만나면 되잖아. 근데 연하를 만났잖아. 그러고 나서 언니가 잘못하면 내가 정에 그리워서 사랑에 그리워서 언니가 그런 그 운이거든? 그러면 어떤 금전적인 거 결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내가 조심하라 그랬는데. 근데 만나다 보니까 그게 연하였어요. 만나다 보면 연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나이가 몇 살인지를 알거 아니니. 처음엔 몰랐죠. 어떻게 몰라? 속은 거야? 아니요, 그냥 굳이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만나고 좀 있다 보니까 호감이 가서 호감이 갔는데도 연한 건 분명 알았을 거 아니야, 그때는. 예, 그때 이제 시작을 하기. 썸 타기 전이라도 그래도, 아, 나보다 연상이겠구나, 연하겠구나는 느낌상도 알수 있잖아. 몰랐어요. 예. 자, 몰랐다 치고. 헛된 소리 안 했네. 연하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본인이 마음 잃고 상처 입고 손재나고 근데 뭐가 그걸 피해가면은 될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으니까 길을 가다가 여기가 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면 맞아. 돌아가면 맞아. 그리고 그 길로 안 가면 맞아. 지금 언니가 얘기하는 거. 근데 언니는 그 돌에 걸려들었잖아. 그 이유가 이 돌이 아니고 요 돌일 줄 알고 돌은 걸린 거야. 큰 돌이냐 작은 돌이냐 언니 생각에 의해서. 그치? 근데 결론은 다시 왔다는 거. 뭐가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걔를 만났는데 어쨌든 만났는데 지금 돈을 떼었어요.
그 돈을 저는 받아야겠고, 얘를 또 만나야 되겠는데, 얘를 만날 수 있을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요. 못 받아. 못 받고 다시 못 만나. 그 다시 만난다라는 건 사랑? 연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또 만나긴 만나야죠. 관제 소송 가면 되죠. 근데 그것도 희박하고. 근데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만나서 너가 나 빌, 내가 빌려준 돈을 나한테 줘라. 그거 안 돼. 안 돼. 봐봐. 그 전에 점이 본인이 어쨌든 연하 만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언니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도 여기서 연인을 만날, 만약에 연인이라도 나한테 남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나 싶으면 아마 내가 좀 연상이라든가 언니 팔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라고 했을 거야. 그게 언니 팔자니까. 근데 그걸 피해간 거야. 피해간 건그 상대, 만나야 될 상대를 피해가고. 언니가 여 옆에 이 돌이 아니고 요 돌이겠지 하고 어쨌든 돌을 걸고 넘어져서 언니가 넘어진 거야. 이게 피해가면 될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왜좀 보러 다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연하도 안 되고, 뭐, 너안 되고, 다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니까 더안된거 아니에요. 구태니? 아니, 나한테 초업이었어? 그러면 조심할 거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너 사고 날 거니까 사고 난다고 하면, 얘기하면 넌 사고가 나는 거네,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점이 뭐가 틀렸어? 연하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만났잖아. 그치? 그러면 너 피해본, 우리 언니 피해본다 그러는데 피해봤네. 근데 내가 언니 안 되라고 점을 보면 고사를 지냈니? 아니면은, 그러면 내가 연하 만나도 돼. 너 괜찮을 거니? 네 천생연분이야. 그랬으면 여기 아주 난리 났겠다. 아니,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하니까. 거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니까. 그래, 지금 됐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더안된거 아니에요. 내 신도야? 내가 빌었어? 점을 문 점으로 가. 안 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무당이 말을 해서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하지 말고 네가 언니가 피해 갔었어야 되고 안 만났었어야지 네가 해놓고 나서 어디 와서 지금 그럼 제가 그 아니 그 봐봐 물이 빠진 사람 보여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아니야 너가 언니가 인생이 힘들었다며 그치? 외롭다며 외롭죠? 그 누군가가 한 천생연분까지는 아니래도 누군가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었지. 그래서 그거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들어왔었을 거 아니야. 그럼 왜 7년 얘기하신 게 너가 연하 만나면 안 되고 망하고 예를 들어 이러면 2년 되고 돈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치? 그치? 그때 안 되는 게 됐네. 본인이 가서. 근데 뭐 내가 안 된다고 정을 받았고 언니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아니,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점을 받겠지 그때. 그 만나기 전에 물어보러 들어오지 그랬니? 만날 때는 희희당당거리다가 지금 몇년 차이 됐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졌네. 근데 뭐가 뭘 따지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야? 뭐가 궁금한 건데? 그럼 계속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또안 됐다 싶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제가 누구를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남자 없어요. 그럼 저는 선생님 말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 언니는 조강지대 자리 못 들어갈 걸? 그럼 갔다 오신 양반이라도 내가 받들어서 살아가면 사랑받고 이쁨받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 팔자를 내가 본인이 엄마야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서 나그 팔자 피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서 빌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지?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했었으면 난리 났겠네 안 맞았다고? 근데 지금 맞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피해갈 수 있었으면 못 만나 그리고 지금 남자 사랑으로 못 만나 그리고 내 남자친구로도 못 만나 내 남편으로도 못 만나 돈? 돈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연락은 취해야 되겠지 그지? 네. 돈 갖고 약 올릴 거야 그 내가 볼 적에는 근거도 없어 언니가 좋아서 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누구나 연인이면 잘해보고 싶고, 내가 믿으니까 뭐 빌려주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겠죠. 그럼 후회하지 마. 안 됐네. 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 알아봐. 될성 싶고 되고 어떤 거라도 기회가 있으면 무당이 빌어보자 뭐 해야지 하는 거거든. 근데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네.
맞췄는데 왜 와서 날린 거야?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실수로 이렇게 만났는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하고 들어와서 저 자문을 구해도 지금 현찰을 판국에 그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인생이 안 되는 것만 그때의 시국이었나 보지. 근데 지금 안 됐네. 고사진 했을까 내가? 전 보면서 너 안 되라 어디 뭐 이렇게 뭐 저주래도 부먹고 아니 뭐래도 시기했고 매고 내가 뭐를 했을까 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나이도 어린데 그런 또 갔다 온 사람 만나긴 또 너무 아깝고 그리고 본인이 자 시집가서 이혼 안 한 게 다행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랑 이번에 만난 사람이랑 만약에 결혼이라도 했으면 파혼을 했을 거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이혼이네. 그럼 본인은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온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야? 응? 뭐가 억울해? 나 같으면 뭐 이게 뭐가 나이가 어려워. 이제 정신 차릴만 한데. 그럼 저는 무조건 갔다 온 사람을 만나야 돼요? 결혼하고 싶어요? 네. 조상이 빌 거예요? 아니지? 네. 신께 빌 거예요? 아니지? 네. 운명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언니랑 막 말싸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너 아니야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조금 한 2, 3년 있다가 좋은 인연이 나올 수 있어. 아니 언니는 언니 법칙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일 거야. 어느 누가 부모가 말려도 하다못해 누가 말려도 분명히 만날 거야. 왜 이팔자냐면 언니가 갔다가 오지 않아야 되니 이혼 안 해야 되니 언니의 팔자 땜질을 눌러먹을 수 있으면 왜 다녀 갔다가 온 자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생각하고 뭐가 흠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언니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럼 이건 흠이 아닐까? 내가 어린 사람을 만나갖고 돈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다 줬는데 결국은 개뿔이네? 그지? 그러면 사랑받고 싶다며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랑 살아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진짜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제2의 인생도 있어요. 어? 남자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때 똑같았을 거야. 남자가 없지는 않아. 근데 언니가 조금만 그런 사람도 한번 꼭 만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단 귀 기울여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만약에 내가 입장이 그렇다면 근데 나를 사랑해줘. 어이없어줘. 그럼 그런 사람을 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안 그러면 언니가 돈 벌면서 평생 남자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그건 또 싫잖아. 그치? 이 낯도 없고 빚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대답은 뭐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야? 아니요. 같은 남자라도 오니까는 거짓말로 좀 봐달라는 거야. 언니 분위기, 언니 기분 상황, 기분 맞춰서. 반답변으로 봅시다. 응? 다시 찾아들어서 아 그래 또 생각이라도 들고 이렇게도 또 아유 고맙네 하고 딱 봤는데 잘못하면 얘기 들으면 내 탓이 될 수도 있겠다. 제대로 봤네. 그대로 됐네. 그럼 앞으로도 이 무당이 얘기하는 대로 되겠지. 그러면 그걸 참고를 해서 인생의 개척을 나가면 되지. 피해갈 순 있어. 나한테 해할 놈들은. 해할 놈들이 이런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피해가야 될거 아니야. 왜 들이박아 들이박기는. 언니 상처받은 걸 가져다가 여기 와갖고 화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사를 지내서 필기를 했어 뭐를 했어. 다 필요 없고 귀에 안 들리죠. 그 놈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그 사람을. 그치? 못 만나요. 단답형으로 줄게. 정확히 돈 받을 수 있냐고? 찔끔. 찔끔. 근데 그 돈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또 절절거리면서 그 비웃장 맞추면서 아 이러면서 속아주면서 살아갈 거야? 나이가 몇 갠데. 날렸다 생각하세요. 이거는 내가 볼 적에 관제로 가도 민사소송을 가도 못 받아요. 왜냐면 근거적인 자료 부분에서도 내가 볼 때 좀 미비하고 언니가 좋아서 준 거야. 응? 그리고 언니는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볼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인연이고 돈은 포기하더라도 얘 조금 받고 그 사람이 그래도 마음적으로 이렇게 너랑 연분이었던 네가 그래 남자 선택 잘했다. 좀 마음 누스리고 너 그 사람이랑 살아라. 만나라. 뭐 이 말을 기대할 수도 있겠네. 아니 뭐 그냥 솔직한 그 솔직한 심정은 그지? 응? 앞에서 썩소 날리지 말고 궁금한 거 물어봐요. 뭐 만나 다 잘 된다 해줘야 돼? 아니 뭐 못 만난다고 하고 저도 못 만난다고 못 만난 걸 못 만난다고 그러고 못 만나는 걸 못 만난다고 하는 거지 못 만나는 거를 조상을 이어도 이어줄 수도 없고
돈못 받아서 본인들이 날려먹은 돈을 왜 무당한테 못 받는다고 얘기해도 점괘가 나는데 그거를 갖고 못 받는다고요. 뭐내 본인한테 죄 지은 거 있어? 지은 거 있니? 신하님이 주시는 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뜻뜸이 집어 급병을 짓고 있어. 응? 급병을 짓고 있냐고. 물어볼 거 없잖아. 나도 대답해 줄게 없는데. 근데 하나 찍어줄게. 못 만나. 돈 못 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미련도 버려라. 언니가 그래도 여기 와서 한마디로 언니가 바뀌지도 않고 생각도 안 정리가 될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 무당이 최선을 다하자면 생각을 조금 고쳐먹어라. 그리고 무당이 피해가라는 건 피해가라. 잘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하는 게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무당의 점괘니까 왜 조심할까 일러줘야 되니까. 조상이 뒤집어지셔도 아니고 네가 빙의가 된 것도 아니고 신가물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 일신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언니 스스로가 혼자 미쳐가지고 왜 안 돼?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그건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잘못 찍은 거야.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미련 두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만나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버릴 거면 그냥 여기서 싹 한 번에 아 나의 실수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언니가 다른 다시 언니 삶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담해드렸어요. 네. 안 고마워? 고마워요. 아, 예. 고맙겠죠. 알겠어요. 점사 끝낼게요. 네.